지금부터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소방, 구급 등 관계기관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큰 사고나 혼잡이 없었습니다. 추석 기간 내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혁신과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 조직법도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해경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고 다른 부처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시는지 민심을 살피고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비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해 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두 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가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 조직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 경제 법안들도 묶여 있습니다.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안정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국무회의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배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올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각국의 담배세 50% 인상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가가 담배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4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 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 표시 의무화와 담배 광고 금지, 흡연 예방 교육 등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16개 지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내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인재 발굴과 함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역 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센터가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미래부 장관, 산업부 장관,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그리고 각 센터의 연계 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들로 구성을 해서
창조경제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착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업 기업들이 발굴한 과제와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해서 정부 정책의 중요한 축인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예산안이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 기업의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 활성화에 불씨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경제, 민생 법안들도 꼭 처리가 돼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출을 늘린 만큼 각 부처에서는 소중한 국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착실하게 국회 심의를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재정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집행 준비를 해주기 바라며 자발적인 재정 개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정 기한을 넘겨서 처리가 되었고 심지어 해를 넘겨 국회 처리가 되기도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가 처음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예산안 지연 처리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선행교육금지법인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행교육 풍토를 없애서 사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교육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선행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 점이 특별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선행 교육금지법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서 이 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서 새로운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학교가 지난해 42개 교에서 767개 교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매년 대상 학교가 늘어서 2016년 전체 중학교로 확대가 되는데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관 확보와 이들 기관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을 발견하고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기관,
기업들이 내 자식을 기른다는 심정으로 학생들의 체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력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밖 체험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이 된 만큼 속히 국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세월호의 오래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회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사이버상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